시리즈 67탄입니다. 67탄. 자, 이 67탄도요,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주가가 빠지면 틀림없이 1000%의 수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은 추천 금액을 지금 1000만 원을 잡았고요. 자, 1000만 원인데 자금이 없는 분들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추천가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동영상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1000만 원이 없는데 이 종목을 꼭 사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제가 나중에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사회환원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맨 마지막에 동영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요. 자, 주당 2,000원에 매수해서 약 1,2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요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 2,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가지고요. 2만원에 2만원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750%의 수익을 목표가를 잡은 거예요. 그 목표가 잡은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 오버슈팅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으니까, 그리고 작전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버슈팅이 약400% 정도가 더 나왔어요. 자, 더 나와서 저희가 이 구간에 전량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치고 주가가, 저희가 시황 분석을 내릴 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무조건 전량단 매도로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4, 5년 이상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6,000원입니다. 16,000원. 자, 잠재 자산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인데요. 그 구간에 저희가 이 목표가를 잡은 게 바로 여기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종목이 6,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6,000원이니까 지금 6,000원 잡고 4, 368, 약한 네토막, 뭐 대략 잡아가지고 네토막 정도 난 거네요. 자, 이 종목이 그러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이 종목은 저희가 이전에 바닥에서 매수한 금액이 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번에 2,000원까지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1,500원, 2,500원. 그런데 정상적인 구간이면은 2,500원까지는 빠집니다. 여기에서 다섯 토막은 더 나요. 아, 네 토막은 더 납니다. 더 나는데 이게 금융위기가 이제 대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뭐두 토막 세 토막밖에 안 빠집니까? 이번에도 급락장에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2,500원, 2,000원까지 그냥 그 전에 계산하기 편안하게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 22,000원대니까, 자, 2,000원까지는 지금 뭐 6,000원 잡고 2,000원 해봐야 세 토막밖에 안 빠지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빠집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그 전에 주가, 그래서 2,000원에서 22,000원까지 약 1,200%, 22,000원이 넘었으니까 1,200%입니다. 자, 1,200%까지는, 전고점까지는 잡지 않는다라고 해도 바닥으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빠지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인데요. 제가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제가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 잠재자산에 대한 경제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홍보를 한지 지금 벌써 10여 년이 다 돼갑니다. 자, 10여 년이 다 돼가는데 이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다.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이 16,000원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냥 2,000원만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500원까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구간에 1000%를 해먹었던 작전 세력들이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가? 자,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을 다시 2,000원 이하로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1000%를 해먹을 거 아닙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락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대공황까지 오는데 얼마나 빼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자, 이 종목은 종목 추천가가 1,000만 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사회 환원권까지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동영상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방법론을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제가 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 날인데요. 자,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때 월가애들의 포지션이 자, 신고가 갱신을 연일 하면서 개미들한테 주식 현물을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 파상 상품으로 엄청나게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금융위기를 준비하라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발표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들 지금 열심히 시황 같은 거 찾아보죠.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얘기한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찍어내는가? 자그마치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이게 2016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4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만들었는가? 바로 이제 대공황이 올 거를 제가 예측을 하고 이때서부터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든 게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는 나를 따르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요,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이 카페에서 항상 제 메인 카페입니다. 자, 제 대표 카페예요. 그래서 대박 주식 시리즈는 여기에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잠재자산 대비 5토막, 7토막이 난 종목을 제가 전부 다 선별을 해서 추천드린 날짜, 시황 분석 자료, 추천가가 여기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자, 500개 종목이 최하 500%에서요. 많게는 5,600%까지 단한 종목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잠재자산을 보고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4,445%짜리도 있고 별의별 종목이 다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수익 근거 자료가 분석 자료하고 다 추천 날짜까지 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67탄을 공개를 왜 하는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공황이 저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 월가 애들이 여러분들 코로나로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위험한 구간에 삼성전자를 산다고요? 사도 이런 종목을 사야죠.
사도 이런 종목을 사야 지금 35%를 먹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이빨이 먹어봐야 십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서부터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가 과거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데, 추천 종목이 얼마나 수익이 났는데,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날 대공황이 오는 것을 하려고 할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걸 보고,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이거는 전업 투자죠. 자, 전업 투자를 배우겠다 이러고서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전화 통화 일절 모르는 사람들 전화번호는 안 받습니다. 자, 문자만 받습니다. 문자 보시고 문자 보내시고 제가 문자로 답변 드리고 그리고 서로 소통이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드립니다. 자, 일체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종목을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겠다 그러신 분은 전화 문자로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 국민기업 환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요.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매일 포스트를 5개, 10개, 20개씩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써주시는 분은 제가 정성을 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박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무료 추천을 받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이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다 필요 없이 글쓸 시간도 없고 그냥 나는 돈으로 그냥 종목 사겠다 그러신 분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추천을 받으시되 자, 전화번호를 무조건 전화는 걸지 마시고요. 저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만 상담을 받으니까 자,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